다이아미 아트센터 부산점입니다. 오늘은 필름 붙이는 거에 대해서 한번 더 보여드릴 건데, 거의 완결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일단 손톱에 프리퍼레이션을 하시고요. 저희 러프버퍼로 에칭 내시면 정말 곱게 잘 들어가고, 이렇게 일어난 거 없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러프버퍼로 에칭 내시고, 그다음에 알콜로 한번 유수분기 제거해 주세요. 그다음 저희 본더 바르셔도 되고, 아니시면 그냥 사용하셔도 돼요. 저희 필소굿 이용하셔서 베이스 발라주시고요. 요즘 필름에 대한 문의가 꽤 많이 와요. 근데 필름 그냥 샵에서 뭐 인스타에 돌아다니는 그냥 동영상 이런 거 따라 하셔서 손님한테 하시면 되게 잘 떨어져요. 진짜 방법을 아시고 하시는 게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는 방법으로 해도 얘가 잘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냥 우리 쉽게 붙이는 방법만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팁에다가 시술하는 그런 것만 보고 따라 하시면 정말 잘 떨어지실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하시고 핀램프로 해도 정말 그냥 큐어가 되게 빨리 돼요. 큐어가 벌써 됐거든요. 자,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필름을 어떤 걸 쓸지에 따라서 베드색을 되게 많이 고민을 하시는데, 꼭 그럴 필요가 없는 게, 만약에 레인보우 색깔을 내가 넣는다고 해도 밑에다가 은색을 깔아도 그 또한 아트가 될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레인보우 색깔이 빨주노초 들어간다고 해서 빨간색을 꼭깔 필요도 없고 노란색을 꼭깔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손님한테 스타일에 맞게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제가 보여드릴 거는 저희 스터핑 은색깔 필름으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은색 깔고 하셔도 되고 골드 깔고 하셔도 되고 파랑색깔 펄을 깔고 하셔도 되죠. 상관없죠. 근데 이거는 아셔야 되죠. 필름 사이사이에 비어 있는 공간이 많이 있을수록 얘가 유지력이 더 높아질 수 있으시니까, 밑에 베드색을 이제 뭐 비슷한 걸 까셔서 나는 하고 싶다 그러면은 뭐 그라데이션을 해서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은 저처럼 그냥 저는 레인보우 이런 거 들어가도 은색으로 깔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베드색에 대해서 되게 질문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엄청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그걸로 내가 아트스럽게 만들 건지 아니면 그냥 색깔을 완전 맞춰서 넣을 건지, 그런 거는 이제 고민하셔서 아무 색깔이나 까셔도 다 된다는 거. 자, 그러면은 이제 펄을 깔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필름을 잘라볼게요. 필름을 자르실 때 이렇게 길게 두고 이렇게 헐렁헐렁 자르시는 게 아니라 짧게 두고 3번, 4번에다가 지지를 올려놓고 그러고 시접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일자를 자르실 때 너무 넓게 자르지 마세요. 너무 넓게 자르면 이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좀 얇으면서 두께가 살짝 보이는 정도, 한 0.3mm, 2mm 정도 되는 그런 두께로 잘라주시는 게 좋으십니다. 그래서 자른 필름은 두고, 여기에다가 이제 투콧 해도 되고 원콧 해도 돼요. 여기 이제 저희 베이직 실을 이용해서 쭉 발라주시고, 근데 너무 적지 않도록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너무 흥건하게도 하지 마시고요. 그거는 조절은 어떻게 그거 양을 조절해요? 그거는 이제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솔직히 해보셔야지 알지. 뭐, 저도 그거를 얼만큼 하세요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큐티클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한 줄씩 올려주세요. 올리실 때 큐티클 라인에 딱 맞춰서 하지 마시고, 진짜 조금만, 약간만, 정말 뭐 1mm도 안 되는 정도로 좀 남겨주세요. 그래야지 얘가 조금 가쪽에 젤이 있으니까 조금 덜 뜨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쪽을 동그랗게 잘라서 옆쪽에다가 놔주시고. 근데 놓을 때 너무 가까이 놓지 마시고, 조금만 살짝 공간이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훨씬 더 좋아요. 그러면 유지가 훨씬 더 높아져요. 그래서 이 사이 간격을 딱 일자로 딱딱딱딱 맞춰서 들어가면 필름을 해놔도 그 또한 아트가 돼 보이겠죠? 그 사이사이가 비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얘기 드리는 게 사이를 비우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사이를 비워서 하셔도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사이를 비워서 하세요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비워서 하면 이제 너무 유지가 뭐안 된다거나 내가 너무 두껍게 했다거나 이렇게 그러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니까. 그리고 빛이 또잘안 들어가는 컬러들이 있잖아요, 필름이. 막 그런 거는 너무 넓게 하시면 당연히 잘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해서 만드시란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제가 몇 개가 들어갔는지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손님들 할때좀 이렇게 얇게 만들어서 들어가는 편이에요. 너무 두껍게 막 잘라서 안 하고 얇게 얇게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이쁘거든요. 그러면 뭐좀 추가를 받더라도 훨씬 더좀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 그리고 또 빛이 훨씬 더잘 사이사이에 들어가지니까 더 큐어의 질이 높아지겠죠. 큐티클 라인대로 사선으로 잘라줘서 옆에다가 넣어주시고, 옆으로 돌려서 가쪽은 얇게 잘라서 제가 확대를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이사이에 살짝살짝 빈거 보이시죠? 이렇게 비어 있어서 각이 더 살아 보이는 것도 있고요. 큐티클 라인 지금 보시면 제가 케어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큐티클이에요, 지금. 그리고 은색 바른 거보다 진짜 완전 조금 밑에 내려와 있는 거 보이세요? 응, 그리고 가쪽도 진짜 조금씩은 다 비어져 있어요. 이렇게 살짝. 살짝살짝. 돌려주세요, 선생님. 이렇게 살짝살짝 비어 있어요. 자, 요렇게 하고 이제 큐어 들어갈게요. 1분 30초 정도는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요 다음이 이제 중요해요. 거에서 얘를 한 번에 잡고 이렇게 싹 뜯어주면 이렇게 뜯어져요. 지금 보면은 이렇게 비어 있는 거 있잖아요. 얘네들은 이제 다 뜯어진 거고, 자, 이렇게 뜯어졌어요. 자, 이것까지는 다들 잘하세요. 이거 다음이 문제예요. 자, 그때 되면 이 엣지와이를 이용해서 이렇게 가지 마시고 이렇게 누여서 이렇게 뉘어서 갈아주셔야 돼요. 안으로 이렇게 180 화일로 이렇게 누워서 엣지 화일로 하셔도 되고 180으로 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누워가지고 끝을 깎아주세요. 이렇게 하면 필름에 먼지 묻잖아. 상관없어요. 털어져요. 가쪽까지 안쪽으로 이어서 갈아서 끝쪽에 필름이 없도록. 자, 요렇게 하고 나서 우리 실린더 브러쉬 이용해서 이렇게 살짝 털어주세요. 그럼 스크래치 안 나고 털어져요. 자, 요렇게 털은 다음에 키친페이퍼를 이렇게 이용해서 이렇게 마세요. 그런 다음 퓨어 아세톤을 이렇게 적시세요. 그런 다음에 끝쪽을 이렇게 살짝 닦으면 필름이 녹아요. 녹아서 들러붙죠. 녹이세요. 끝쪽을. 그래서 없애세요. 이렇게 녹게. 하나, 한줄 보이시죠? 이렇게 없는 거. 이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 난 여기서 더 꼼꼼하게 하고 싶다. 그러시면, 은색 칼라를 여기 위에 사용했던 칼라와 똑같은 아이를 이용해서, 자, 여기 사이사이가 비어 있을 수가 있거든요. 필름 사이사이. 거기를 보이시죠? 은색 지금 발려 있는 거. 필름은 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젤이 잘 들어 있을 수 있도록 만들려면 이러한 작업들이 사실상 필요해요. 저희 부산센터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모두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안심하고 구입하실 수 있어요. 사실 사놓으면 뭐예요? 사용 못하면. 이런 설명서가 모두 가니까 참고하셔서 사용해 주시면 더욱 좋으세요. 그리고 유튜브는 모든 분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제가 다안 올리는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구입하실 때또 이렇게 들어주시면 훨씬 더 좋죠. 자, 이렇게 은색을 앞쪽에다 마무리를 해주시고 큐어 들어갈게요. 자, 그런 다음에 베이직 실을 이용해서 만두 속을 싸듯이 싸주시는 거예요. 베이직 실을 이용해서, 베이직 실은 정말 큐어 속도가 진짜 빨라요. 엄청. 엄청 빠르기 때문에 얘로 오버레이를 어떻게 해요? 하시는데, 자, 필름이 속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감싸주시고 앞선까지 모두 감싸주세요. 그런 다음 큐어 빼고, 그러면 벌써 큐어 됐고, 그런 다음 다시
여러 번 눌러서 완전 안으로 필름이 노출되지 않고 구멍 하나 없이 될수 있도록 손님한테 왔다 갔다 하기 힘들다. 그러면 핀큐어. 이렇게만 해도 굳었어요. 굳었죠? 자, 그다음 다시 또 베이직실 이용해서 까지 하고 핑큐어. 다시 한번 더. 왜 이거를 이렇게 계속 하냐면 저희 네일리스트들 같은 경우에는 손을 잘 쓰잖아요. 근데 손님들은 아니에요. 안 그래요? 손님들은 막 손으로 타자도 치고 막 오만 난리를 하잖아요, 진짜. 그러면 오래 가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준에서 오래 가는 게 아니라 손님 기준에서 오래 가는 거를 찾아서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고 몇 번을 감싸주시고 탑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오래 가요. 저희 선생님 손에 제가 해뒀잖아요. 저희가 항상 동영상 찍을 때마다 이거 보시니까 얼마나 오래 가는지 또 한번 확인해 볼수 있는 계기고, 저는 손님한테 제가 이렇게 해서 꽤 오래 가셨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올게요. 자, 요렇게 완성을 하시면 되세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거는 완전 완결판이에요, 거의. 그래서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거의 다 보여드렸고, 또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시술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름의 계절이니까 발에도 많이 사용해 보셔서 이제 하시면 좋고, 산이 많으신 젤을 사용하시면 또잘 떨어지시니까 그것도 참고를 하셔서 안에서 녹는 거 방지해 주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 한번 챙겨 보세요. 네, 감사합니다.